빠방하이 한국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노래방 라떼는 말이죠 밥 먹고 노래방 카페 갔다가 노래방 뭐든 마무리는 노래방이었습니다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플로 부른다면서요 오늘은 노래방에 숨겨진 기능부터 이색 노래방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몰랐을 노래방의 TMI 탑5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방에 입장하면 만지작거리는 이것 마이크 커버 이거 씌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뒤집어 씌워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해야 널널하지 않고 딱 맞죠 애초에 씌우기 편하라고 뒤집어진 채로 나온 거라는데 90%는 모르고 그대로 씌운다고 하네요 아 물론 저도요 몰라도 되는 사소한 꿀팁들 이외에도 많습니다 첫째 8888의 정체 관주기에 8888번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짜자잔 이게 뭐냐고요? 눈높이 테스트 노래 시작 전 목 풀기에 딱인데요 진짜 아만 나온다는 금형반주기에만 있다고 합니다 둘째 없는 노래 부르기 노래방에 내가 원하는 노래가 없을 때 부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주기와 휴대폰을 연동하는 것 연결 버튼을 누르고 반주기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 둘이 연결되는데요 가지고 있는 음악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는 셋째 몰래 음정 낮추기 고음에 자부심이 강한 우리나라 음정 대놓고 낮출 땐 괜히 민망해지죠 이거 몰래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약을 할 때 음정 버튼을 하나만 더 누르면 끝 이러면 음이 낮춰진 채로 예약된다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시간이 다 안 됐는데 금방 끝난 것 같다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노래방 사장님만 알고 있다는 1분 삭제 기능 말 그대로 1분씩 없애는 시간 루팡 스킬입니다 심지어 손님이 못 알아채도록 30초 삭제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요 술까지 한 잔 걸쳤다면 더 눈치채기 힘들죠 이렇게 야금야금 뺀 시간 서비스로 넣어주는 알바생 후기도 있다는 평소엔 잘 안 쓰고 만실이거나 취객이 있는 방에 주로 쓴다고 하네요 소름 노래방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노래방이 인기 있는 나라들이 꽤 많은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노래방의 원조 일본의 가라오케 한국과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래방이 노래만 부르는 곳이라면 일본은 놀이방 느낌인데요 방이 아닌 1인당 요금을 매기고요 서비스도 얄짤 없습니다 그 방 안에서 음식도 시켜 먹다가 노래도 부르다가 하는 느낌이죠 대부분 드링크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메뉴가 식당급으로 많다는 일본인이 우리나라 노래방 오면 노래 감옥인 것 같다고 깜짝 놀란다고 하네요 코인 노래방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으니까요 역시 흥의 민족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도 코인 노래방이 유행인데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특정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뜬금없는 곳에 많이 있습니다 쇼핑몰 입구, 도서관, 심지어 공항까지 최근엔 움직이는 노래방까지 등장했다는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테슬라 마이크를 출시한 건데요 1시간도 안 돼서 품절됐다고 하죠 검열의 나라답게 노래방 검열도 장난 아닙니다 노래방 음악만 전문으로 심사하는 팀도 있고요 국가체제에 반하는 음악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죠 학교 가기 싫어라는 가사가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콘텐츠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북한 북한에도 노래방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각도의 노래방이 있었고요 요즘엔 가정용 노래방 기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그 이름하여 메아리 음향사 반주기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휘파람 반갑습니다 같은 노래도 있고요 물론 체제 찬양 노래도 있습니다 검열이 심해서 케이팝이나 외국 노래 부르면 잡혀갈 수도 있다고 이외에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노래방은 필수 문화인데요 의외인 건 영미권인 영국에도 노래방이 있다고 대부분 한인이 운영하는 미국, 호주 노래방과는 달리 팝송 아니면 유럽 곡들로 채워져 있다고 하네요 영국에도 노래방이라니 신기하네요 라떼 노래방에서 고해 부른다? 그것도 내 이름 넣어서 가사를 바꾼다? 바로 아웃! 남자애들 두 명 중 한 명은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잘 부르면 상관없지만요 키도 안 맞고 막 지르는 것 보면 손가락은 취소 버튼 쪽으로 가 있었죠 라떼는 고해! 라고 하면 다들 공감했는데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아재 소리 듣는다는 세대별 공감 가는 인기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떼픽! 남자 인기곡 3대 천왕이 있습니다 먼저 버즈! 노래방만 갔다 하면 가시, 겁쟁이,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남자는 몰라 부른 다음에 고해로 마무리 다음은 MC 더 맥스 잠시만 안녕 행복하지 말아요 사랑은 아프려고 하는 거죠 사랑의 시 부른 다음에 고해로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은 SG 워너비였죠 특히 술 먹고 치명적으로 살다가 부르면 네 분위기가 너무 처진다 그럼 빅뱅 싸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짓말 마지막 인사 붉은 노을 떼창 이걸로도 부족하면 연예인 챔피언 소환 노래 리스트만 봐도 소름 쫙 돋아하는 여자분들 계실 텐데요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체리필터 낭만고양이 자우림 하
스타송, 매직카펠라이드, 다비치 파리파리 안 불러본 사람 없죠. 특히 아이유 좋은 날 3단 고음은 고막 공격 제대로였죠. 물론 분위기 잡는 곡도 있습니다. 짝사랑 메들리 3종 세트, 이은미 애인 있어요, 범이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태연 만약에까지. 이 노래 리스트에 공감한 당신, 30대로 임명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10대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역시나 대세는 페구픽입니다. 페이스북 피드에 틈만 나면 뜨는 곡들인데요. 공통점은 노래에 술냄새가 나고 미친 듯한 고음에 꼭 이별을 해줘야 한다는 것. 분위기 띄울 땐 조금 다른데요. 남자는 쇼미더머니 노래, 여자는 아이브 노래 불러주면 된다는, 물론 케바케이겠지만요, 라떼 인기곡이랑은 많이 다르네요. 노래방 점수는 노래방 사장에게 달렸다. 사실일까요? 예스! 반죽에 있는 점수 설정, 노래방 사장님이 최소 점수와 평균치를 설정합니다. 평균이 80점으로 설정됐다면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90점은 어렵지 않죠. 점수 설정은 보통 후하게 하는 편인데요, 너무 점수가 짜면 손님들이 은근히 기분 상해하기 때문이라고. 특히 유흥가 상권에서는 100점이 빵빵 터지는데요, 취객들이 점수에 불만을 느껴 반죽에 해코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노래방 점수에 관한 또 다른 루머, 소리만 꽥꽥 질러 도 점수가 잘 나온다. 예스! 노래 실력은 점수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점수가 나오는 원리는 오직 박자와 음량. 음치어도 박자감이 좋고 큰 목소리라면 노래방 100점도 노려볼 만하죠. 박자 타기 쉬운 트로트를 부르면 점수가 잘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건 과거 스펀지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소리만 꽥꽥 찔렀을 때 84점, 박자에 맞춰 북만 두드렸을 때 98점, 박자에 맞춰 북을 치고 소리까지 질렀을 때 100점. 와우! 여기에 더 좋은 점수 받을 만한 꿀팁은 마이크 볼륨을 올리는 거라고. 이렇듯 노래방 점수 점수는 실제 실력이라기보단 몰합적인 요소로 보는 게 맞는데요, 제대로 실력을 가늠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게 퍼펙트 스코어입니다. 퍼펙트 스코어 버튼을 누르고 선곡을 하면 바로 작동. 음 하나마다 노트바가 표시되죠. 총 5개의 단계로 채점하는데요, 기술 점수 80점, 예술 점수 10점, 홍보 점수 10점, 총 100점에서 시작해서 점수를 깎는 방식입니다. 음정, 박자, 올림음, 내림음에 바이브레이션까지 채점해서 꽤 예리한데요, 잘해보겠다고 쓸데없는 기교를 첨가하면 점수 깎이기 딱 좋다. 하는 노트바를 따라 담백하게 부르는 게 최선이라고 하죠. 난 그냥 점수 제거.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다들 어떻게 노는지 관찰하는 것도 꿀잼이죠. 노래방 손님 유형 살펴볼까요? 첫째, 폭풍 예약형.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 곡을 예약창에 쌓아두는 타입입니다. 화낼 필요 없죠. 우선 예약으로 대갑아줍시다. 둘째, 떼창 유도형. 얘네는 혼자 안 부릅니다. 함께해야 신나는 타입인데요, 하와 이들이랑 가면 기빨리죠. 셋째, 발라드형. 떼창 유도형들의 천적입니다. 애절한 발라드만 부르는데요, 애써 띄워놓은 분위기를 순식간에 다운시킨다는. 넷째, 고음 집착형. 고음이 아니면 노래가 아니고 키를 낮추는 건 자존심을 낮추는 것과 같다. 노래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남들이 듣기엔 그냥 지르는 느낌이라고. 다섯째, 흑역사 제조기형. 얘네는 노래방의 온 목적이 노래가 아닙니다. 정줄 놓고 노는 사람들을 찍어대는데요, 다음날 단체톡에 짧은에는 희열에 사는 타입이죠. 여섯째, 도라르방형. 억지로 끌려온 애들, 구석에 앉아서 나갈 때까지 품만 봅니다. 이외에도 모든 노래에 화음을 넣는 화음형, 애니 주제가 부르는 오덕형, 검색만 1시간 동안 하는 검색형, 도라르방형의 상위호환 꿀자명.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까방이들은 어떤 유형인가요? 저는 홍코노 폭풍예약형. 역시 홍코노가 짱이지. 마무리. 아직 세계의 특이한 급식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유튜브?